오늘의 FGN주의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게임즈 N입니다. 험블 먼슬리 번들에서 오버워치를 그 어느 때보다 싸게 판다. 지금 험블 먼슬리 번들을 구독하시면 오버워치를 12달러에 살수 있습니다. 환율과 수수료 다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5,000원 정도 될것 같군요. 이참에 오버워치를 사실 분은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VG247입니다. 레드데드 리뎀션2는 깊이, 상호작용과 지속성 면에서 모든 락스타 게임을 뛰어넘을 것이다. 레드데드 리뎀션2의 개발 목표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걸 잊을 정도의 스토리와 세계를 구현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 어떤 오픈월드 게임에서도 경험해본 적 없는 디테일을 선보이겠다는군요. 게임스팟입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는 2017년 출시되자마자 게임스팟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게임입니다. 게임스팟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게임 중 하나라며 극찬하고 오리지널 신 2가 즉각 RPG 전설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완전판 출시에 발맞추어 게임스팟은 라리안 스튜디오를 찾아가 CEO인 스벤 빈케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놀라운데요. 라리안 스튜디오가 지금의 성공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라리안 스튜디오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은 디아블로에 밀려 완전히 실패해 파산 위기였고요. 두 번째 작품은 디바인 디비니티는 잘 팔렸으나 수중엔 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디바인 디비니티 발매 6개월 만에 라리안 스튜디오 직원은 30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벤 빈케는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서 은행을 설득해 약간의 자본을 구하고 BBC 방송용 게임도 만들고 교육용 게임도 만들면서 연명했던 것 같습니다. 스벤 빈케는 회사 직원이 3명만 남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나아간다. 잘못을 알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계속 꿈을 쫓는다. 나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믿는다. 성공은 결국 노력과 끈기와 운이다. 오늘 불운했으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스벤 빈케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갖고 있었고 그는 게임 만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벨기에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작은 팀을 꾸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창조적인 해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 창조적인 정신이 게임에도 반영되었던 걸까요?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디비니티 2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디비니티 2는 오리지널 신 2가 아니라 그냥 디비니티 2를 말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퍼블리셔의 압박 때문에 게임을 충분히 만들지도 못하고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벤 빈케는 게임을 언제 출시할지부터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독립을 꿈꿉니다. 그리고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에 관해서도 어떠한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킥스타터로 만들게 된 게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1인데요. 이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나 봅니다. 차에 기름을 넣을 기름값도 없었던 때가 있었나 본데요. 매달 내야 할 공과금은 날아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스벤 빈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오리지널 신 1은 앞서 해보기가 꽤나 성공하면서 라리안 스튜디오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게다가 은행 하나가 게임이 앞서 해보기 상태에서도 8만 명에서 9만 명의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고 투자도 해주었나 봅니다. 그리고도 돈이 또 다 떨어져가는 순간 스팀 여름 세일이 닥쳤고요. 여름 세일에 게임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빚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순간부터 라리안 스튜디오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스벤 빈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열정과 인내 또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없었다면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You'll experience endless layers of pen and paper RPG depth. Neatly packaged as the visually exciting, often unpredictable and always dramatic world of Divinity Original Sin 2. (목소리)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을 했습니다.